안녕하세요. 도시농부 해맑음입니다.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. 오늘은 돼지고기 수육입니다. 김장철에 아주 많이 해먹는 수육. 오늘은 야생 버섯을 넣고 만들어보겠습니다. 자, 이건 능이버섯입니다. 냉동시켜놨었어요. 능이버섯 100g 정도 되겠습니다. 양파 1개, 파 2대, 예, 득다리버섯. 이건 운지버섯. 요거는 운지버섯이고요. 요거는 득다리버섯입니다. 득다리버섯. 자, 이렇게 넣고 된장 한 스푼. 된장 한 2스푼 넣어야 되겠네. 된장 한 스푼. 한 스푼 반 정도 넣었습니다. 커피 조금만 넣겠습니다. 커피 능이가 들어갔기 때문에 커피는 조금만 넣을게요. 한 봉다리. 수육을 삶고 있습니다. 압력밥 그렇게 할 때는 한 15분 정도? 수가 돌아가고 난 뒤에 한 15분 정도만 더 넣으면 됩니다. 자, 불을 약간 낮추겠습니다. 지금 한 10분 정도 달아갔습니다. 5분 정도는 불을 좀 낮추겠습니다. 짠! 우와! 수육이 완성이 되었어요. 네. 여기 이제 수육이. 수육. 삼겹살 수육, 앞다리 수육. 썰어 볼게요. 맛있어, 미지. 아, 맛있겠다. 앉으세요. 제가 드릴게요. 능이. 능이도 뺏어 올릴게요. 맛있게 드세요. 네, 잘 먹겠어요. 돼지고기 수육 정말 간단합니다. 소주, 된장, 커피 이렇게 넣고 삶아도 맛있어요. 여러분도 긴장 끝내고 이렇게 돼지고기 수육 만들어서 많이 드시고 코로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. 여러분 고맙습니다.